자, 앞에서 시표 스케줄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실제 스케줄링을 갖다가 우리가 다양한 걸 소개하기 전에 그 다양한 스케줄링을 어떤 기준하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장단점을 표기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CPU 유틸라이제이션, CPU 이용률이죠. 그래서 어떤 스케줄링을 하냐에 따라서 CPU 이용률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이용률이 높으면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스루풋입니다. 처리율인데 단위 시간당 몇 개의 얼마만큼의 프로세스를 갖다 내가 수행할 수 있느냐, 수행했느냐 뭐 이런 개념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턴 어라운드 타임입니다. 즉 특정한 프로세스가 생성이 돼서 종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거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은 웨이팅 타임입니다. 레디 큐에서 CPU 스케줄링을 갖다가 스케줄링을 받을 때까지 프로세스가 대기하게 되는데 그 대기하는 시간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리스폰스 타임은 응답 시간은 어떤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에 특정한 인풋을 갖다가 내가 넣고 그 인풋에 대한 어떤 결과 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을 응답 시간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각의 그 평가 기준들이 CPU 이용률 관점에서는 이용률이 높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이 많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될 거고, 그러면서도 여러 개 프로그램이 동시에 많이 단위 시간에 많이 수행이 되면 좋으니까 처리율이 높았으면 좋겠고, 반면에 응답 시간은 아니, 하나의 프로세스 시장이 돼서 종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에 프로세스가 해야 될 일을 끝마치면 좋겠죠. 그다음에 레디큐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짧으면 좋을 거고 상대적으로 같은 인풋에 대해서 그 결과를 얻는 데까지 걸리는 응답 시간이 짧으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평가 기준들을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스케줄링 알고리즘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First Come First Served Scheduling, 그다음에 Shortest First Scheduling,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Scheduling, 그다음에 Priority Scheduling, 우선순위 Scheduling, 그다음에 Round Robin Scheduling, 그다음에 Multi-Level Queue Scheduling, Multi-Level Feedback Queue Scheduling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케줄링 방식은 First Come, First Served, FCFS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First In, First Out, PIF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동작되는 자료 구조가 Q라고 하는 그런 자료 구조가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보면 앞에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웨이팅 타임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스케줄링을 지금 비교할 건데요. 밑에 상황을 보면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P1, P2, P3. 근데 P1 같은 경우는 CPU를 이용하는 버스트 타임이 24, P2는 3, P3는 3이라고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레디 큐에 도착한 순서가 P1, P2, P3 거의 같은 시간대에 거의 동시에 P1, P2, P3 순으로 레디 큐에 도착을 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디 큐는 링크드 리스트로 구성이 된 그런 자료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도착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약에 이 FCFS 방식으로 스케줄을 한다 그러면 FCFS 방식으로 CPU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그러면 성능이 어떻게 되겠느냐, 즉 웨이팅 타임이 어떻게 되겠는지 그거를 지금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간트 차트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맨 처음에 0이라는 시간에 P1, P2, P3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지금 P1, P2, P3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P1이 먼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P1의 CPU 이용하는 버스트 타임이 24기 때문에 24라는 시간 동안 P1은 수행이 될 거고 나머지 P2와 P3는 그 시간 동안 내내 대기를 하겠죠. 레디 큐 상에서 대기를 할 겁니다. 따라서 P1이 버스트 타임을 끝내고 나가게 되면 이제는 P2가 CPU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2가 작업을 3이라는 버스트 시간을 끝내면 P3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각각의 프로세스가 대기하는 레디큐에서 대기하는 웨이팅 타임을 구해보면 P1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작했으니 0이고요. P2는 P1이 수행되는 동안 내내 기다렸기 때문에 24라는 시간 대기를 할 거고요. P3는 P1과 P2가 수행되는 동안 내내 레디큐에서 대기를 했으니까 27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서 평균 대기 시간은 1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PU의 버스트 시간은 똑같고 도착하는 순서가 P2, P3, P1 순으로 만약에 도착이 됐다. 다른 경우는 먼저 온 것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FCF의 스케줄링에 의해서 P2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수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시간 기다렸다가 P3가 수행이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이라는 시간 기다렸다가 P1이 수행되는 이런 경우로 보겠습니다. 따라서 P2는 따라서 P1은 거의 동시에 들어왔지만 6이라는 시간 있다가 프로세스 CPU 버스트를 CPU를 이용하게끔 됐고요. P2는 오자마자 바로 했으니까 대기 시간 0이고 P3는 3이라는 시간 기다렸다가 수행이 됐으니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평균 대기 시간은 3이 됩니다. 앞에서는 17이었는데 여기에서는 3으로 줄어드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CFS 방식 같은 경우는 CPU 버스트가 큰 것, 즉 CPU 버스트의 크고 작음에 관련된 이 프로세스가 어떤 순서로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좌우가 됩니다. 똑같은 CPU 버스트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인데 어떤 순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 컨베이어 이펙트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는 먼저 긴 CPU 버스트 타임을 갖는 프로세스가 CPU를 잡고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때 짧은 CPU 버스트 타임을 갖는 프로세스들은 IO 작업을 끝마치고 레디큐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짧은 CPU 버스트를 갖는 프로세스들은 우리가 숏 프로세스라 그러면 이 프로세스들은 레디큐에 계속 대기하게 되고 따라서 웨이팅 타임이 점점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후에 롱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짧은 프로세스를 갖는 숏 프로세스들이 짧은 CPU 버스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 프로세스가 IO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면 얘네들도 바로바로 이어서 IO 작업을 갖다가 요청한 형태로 빠지게 될 겁니다.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긴 버스트 CPU 버스트 이용 이후에 짧은 CPU 버스트를 이용하는 프로세스들이 바로 또 IO 디바이스 이용하는 리퀘스트로 빠져들게 돼서 이 IO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CPU는 이용되지 못하는 그때 이용률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또 다시 반복이 되겠죠. 롱 버스트가 다시 프로세스를 잡게 되면 긴 시간 동안 그 CPU를 이용하고 있다가 IO 작업을 기다리던 프로세스들도 다시 레디큐에 들어오면 걔네들도 다시 또 기다리는 이런 형태가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컨베이 이펙트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짧은 CPU 버스트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먼저 수행이 된다. 그러면 이용률을 좀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참 얘기한 것처럼 여기 CPU 바운드라고 하는 거는 CPU 버스트가 상당히 많은 그런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IO 바운드라고 하는 거는 IO 작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프로세스를 IO 바운드 프로세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스케줄링인 쇼티스트 퍼스트 스케줄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우리가 FCFS의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웨이팅 타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짧은 CPU 버스트 시간을 갖는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프로세스의 그 버스트 타임을 CPU 버스트 타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시간을 우리가 알아서 만약에 짧은 프로세스 우리가 먼저 스케줄링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 SJF 방식이 최적의 스케줄링 기법이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은 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CPU를 얼마만큼 이용할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일단 먼저 이 SJF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1, P2, P3, P4 이렇게 네 개의 프로세스가 있고요. 각각의 앞으로 쓸 내용이긴 하지만 CPU 버스트 타임을 6, 8, 7, 3 이렇게 이용한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봤을 때이네 개의 프로세스가 다 큐에 레디 큐에 있는 상태였는데 가장 짧은 CPU 버스트 타임을 갖는 P4부터 먼저 수행이 될 거고 그다음 짧은 게 P1이고 그다음에 P3, P2 이 순서대로 수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P1 같은 경우는 3이라는 시간을 대기했고요. P2라는 경우는 16이라는 시간을 대기했고, P3는 9라는 시간을 대기했고, P4는 대기하지 않고 바로 수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평균 7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대기 시간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순서대로 우리가 FCFS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착한 순서가 P1이 먼저 수행이 6이라는 만큼 수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P2가 이어서 8 동안 수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P3가 7만큼 수행이 돼서 20이라는 시간에 끝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P4가 3이라는 동안 수행이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웨이팅 타임을 구해보면 첫 번째 플러스 P0는 대기하는 시간이 0이 되고요. P2는 6이 되고 그다음에 P3는 14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P4는 21이라는 시간을 대기하게 됩니다. 전체 4개 프로세스 평균을 구하게 되면 약한 10.25 정도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SJF 방식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다음 아직 발생되지도 않는 CPU 버스트 타임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이걸 할당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 과거가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거를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행동들이 결국 미래 행동을 결정하는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exponential, 지수 평균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수 평균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실제 n번째 CPU 버스트 타임을 갖다가, n번째 CPU 버스트 타임을 small tn이라는 값으로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고, 타워 n 플러스 1, 예측을 하려고 하는 그런, CPU 버스트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라는 값을 사용을 해서, 0과 1 사이의 값을 사용해서 다음처럼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 tau n 플러스 1, tau n 플러스 1입니다. 즉,
N 플러스 1번째 스케줄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프로세스에 스케줄링 하기 위해서, 그 프로세스의 이전에 실제 CPU 버스 타임 TN에다가 알파를 곱해주고, 1만 알파에다가 타우 N 마이너스 그 이전에 TN 때 예측했던 값을 여기다 같이 적용을 해서 평균을 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파 값은 0.5,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다 사용을 하고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남아있는 시간만을 이용해가지고, 스케줄링하는, 즉, 선점형 방식으로, 스케줄링하는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라는 알고리즘을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살펴본 SJF는 비선점형입니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하는 그런 기법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앞에서 봤던 지수 평균을 이용한 예를 하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검은 선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CPU를 갖다가, 이용한 그런 시간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 이 파란 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예측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프로세스를 갖다가 스케줄링 해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에 그 기본적인 예측값을 초기 값을 10으로 줬습니다. 자, 왜 초기 값을 10으로 줬을까 하는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초기 값, 타우 값을 10으로 주었고요. 10으로 준 상태에서 스케줄링을 하고 실제로 그 CPU의 CPU 버스트 타임을 측정해 보니까 6이라는 시간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시점에 앞에 봤던 지수 평균의 개념을 이용해서 다음 시간을 예측해 봤더니 8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이라는 값을 가지고 또 스케줄링을 하고 스케줄링을 해본 결과 그 다음 실제 CPU 이용하는 시간은 4가 나왔고요. 또 4와 그 이전에 8에 나온 그 값을 다시 평균내서 6이라는 값을 예측을 해냈고요. 다시 6이라는 관점에 의해서 스케줄링 했는데 실제적으로 또 6이라는 그 CPU를 이용하게 됩니다. CPU 버스 타임이 있었고 다시 그에 평균을 내서 6이라는 값을 얻었고 다시 수행을 했는데 즉 스케줄링해서 실제 돌려보니 4라는 시간이 실제 그 프로세스가 CPU를 이용한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예측을 5로 했습니다. 근데 5로 하고 스케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CPU를 이용하는 시간을 봤더니 갑자기 13으로 긴 CPU 버스트는 상대적으로 긴 CPU 버스트 타임을 가졌더라.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지수 평균 값은 9를 또 예측을 하게 돼서 알파 값이 0.51 때 이렇게 파란 선을 근접하게 접근하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밌는 개념인데요. 알파 값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shortest first라는 알고리즘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알파가 0인 경우는 타우 부분이 즉 새로운 그 실제 측정된 CPU 버스트 타임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방식의 동작이 될 거고 만약에 알파가 1인 경우는 예측된 값을 무시하고 실제 측정된 값으로만 다음 값을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파는 아까 0.5 정도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와 같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1만화에서 알파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누적 분포를 우리가 지수 분포를 아니 지수 평균을 계속 하면은 그 이전 상태 바로 이전의 값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 미래에 있을 수 있는 CPU 버스트 타임을 예측을 해서 스케줄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예제는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거나 엑셀 파일,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